안녕하세요, 루루 여러분. 오늘은 와인잔을 한번 접어볼게요. 먼저 15cm 정사각형 색종이 한 장을 준비해주세요. 직사각형이 될 수 있게 반을 접어주세요. 펼쳐주세요. 끝선이 중간선에 닿을 수 있게 접어주세요. 한 번 더 중간선에 닿을 수 있게 접어주세요. 위쪽도 마찬가지로 접어주세요. 한 번 더 접어주세요. 펼쳐주세요. 돌려서 직사각형이 될 수 있게 반을 접어주세요. 펼쳐주세요. 끝선이 중간선에 닿을 수 있게 접어주세요. 한 번 더 접어주세요. 위쪽도 똑같이 접어주세요. 펼쳐주세요. 끝선이 그 다음 첫 번째 선에 닿을 수 있게 접어주세요. 뒤집어주세요. 한 칸, 네모 한 칸을 접어주세요. 돌려서 선 따라서 한 번씩 접어주세요. 한 칸, 두 칸. 두 칸이 들어가도록 접어주세요. 안쪽에 넣어주세요. 요 아래쪽도 안쪽에 넣어주세요. 이렇게 육각형이 완성됐어요. 첫 번째, 두 번째, 세 번째. 세 번째 칸 두고 네 번째 칸에서 요 선이랑 그 다음 선이랑 닿도록 접어주세요. 세 번째 칸 잡아주고 모아서 살살살 모아서 접어주세요. 이쪽 첫 번째 선 띄고 접어주세요. 다시 펼쳐주고 그 다음도 마찬가지로 세 번째 선 잡고 살살살 접어주세요.
그 다음 돌아가면서 전체적으로 자국을 내주세요. 모든 면이 자국이 났으면 다시 한 번 더 접어주면서 모아주세요. 이쪽도 접어서 모아주고 접었던 선을 다시 접으면서 천천히 모아주세요. 한쪽 면을 정한 다음 눌러주세요. 와인잔 모양을 잡아주세요. 아래쪽도 모양을 잡아주세요. 짠! 이렇게 와인잔이 완성됐어요. 와인잔 한번 접어보세요.